어떤 카리스마 나오냐면 네가 왜 이런 상사 있잖아. 똑같은 상사라도 막 인정을 해주는데도 인정받는 것 같지 않은 상사가 있는데 어떤 상사에 이런 상사가 있어. 별말 안 해. 잘했네. 한마디 하는데 막 너무 인정받은 것 같아서 또 죽도록 충성하게 만드는 상사가 있거든. 네가 그렇게 돼. 자, 우리 얘기는 어떤 게 나올 것 같아? 보호받지 못한 애기. 이렇게 얘기해 그 아기가. 나 여기 있어. 나 여기 있는데. 나 여기 있어. 아, 네가 너무 버렸구나, 걔를. 나 여기 있는데. 나 좀 봐. 나 여기 있어. 나 여기 있어. 나 예쁘지? 나 예쁘지? 나 멋있지? 나 잘하지? 나 잘하지? 잘하지? 나 다 잘해. 나 다 잘해. 나 다 잘해. 나 칭찬 한마디만 해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. 나 다 잘하는데 왜 잘한다고 아무도 안 해주지? 나 다 잘하는데. 나 얼마나 잘하는데 내가. 난 짝짝꿍 노래도 잘 불러. 운동도 잘하고 난 진짜 잘하는데 잘하는데 왜 아무도 칭찬 안 해? 아 너무 아파 걔가. 너무 인정받고 싶어. 아, 근데 아무도 안 해도 엄마 아빠가 아무도 관심이 없어. 우리 애기도 아, 우리 애기도 개 올라오면 어떡해 너. 네? 개 올라오면 어떡해. 너 있잖아 얼마나 수치 줬는 줄 알아 걔를? 니까지 걔 뭘 해? 니가 뭐 할 수 있어? 너 아무것도 못하지? 계속 그랬어. 엄청 수치 주고 아가. 아가 뭘 잘해서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니야. 그냥 사랑해주는 방식이야. 나 잘하지? 그럼 어머 잘하네 이렇게 사랑받고 싶은 거야 그 아기가. 근데 너는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서 야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? 네가 뭐? 실력 있어? 능력 있어? 네가 학벌이 좋아? 아, 이렇게 하는 거야. 그냥 해주면 안 돼? 우리 미 잘하지. 넌 다 잘해. 이렇게 칭찬받고 싶은 아기야. 너무 인정받고 싶은 아기. 아가 너 엄마 아빠 옆에서 엄마 앞에서 짝짝꿍 이런 거 막 부르고 한 적 있어? 유치원 다닐 때, 학교 다닐 때 많이 했어요. 그럴 때마다 엄마 어땠어? 엄마 아빠 다른 사람들한테는 뭐 다른 사람들이 제 칭찬하면 뭐 그랬나 보다 뭐 하는 거 같은데 저한테는 제가 안 하고. 너한테 칭찬 안 해줬어? 너는 윤만하기랑 소름 잡고 불어야 되겠다. 그런 밤에 정말 어떻게 애가 막 이래. 그 애기가 이래. 엄마 눈 봐. 나 잘하는데. 나 잘하는데. 한 번만 칭찬해 주지. 한 번만 칭찬해 주지. 나 한 번만 칭찬해 주지. 나 한 번만 칭찬해 주지. 어. 너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야. 걔를 버렸어. 싹 다 수치스럽다. 엄마 아빠가 버렸거든. 애가 막 이렇게 춤출 때 어떻게 해야 돼? 어, 세상에서 우리 딸 최고 최고 막 이랬어야 되는데 잘하네. 뭔가 이렇게 전혀 그 마음을 이해를 안 해줘. 뭘 무슨 뭐 국립 발레단에 가서 해야 그걸 인정하나? 그런 게 아니잖아. 그냥 그냥 사랑하는 게 그거잖아. 사랑하는 게 우리 애기가 최고 잘해. 아우 잘하네. 아우 잘하네. 이래야 되는데. 그래서 그 애기가 그 마음을 너무 인정받고 싶은데 그걸 너무 수치스럽다고 느껴서 엄마 아빠가 버리니까. 나도 그걸 계속 버리고 자란 거야. 그 아픔이 지금도 그래서 어떠냐면 자신이 없는 게 그 애기를 인정해줘야 돼. 그 애기를 인정하면 그 아기 뭐든지 할 수 있는데 내가 네가 그 아기를 인정 안 하니까 늘 자신이 없지. 늘 못할 것 같고 늘 안 될 것 같고 나 혼자는 못할 것 같고 그치? 그 아기를 버렸으니까. 아, 걔
자기가 진짜 너무 너무 잘하고 싶어. 내가 근데 자기를 알아봐주기 시작하면서부터 얘가 이러려더니 갑자기 태권도 발차기도 하다가 뭘 막 먹다가 막 신났어. 지금 자기 봐준다고 막 너무 좋아하는 거야. 그 아기가 막 인정받아 갖고 막 나 잘하지? 계속 잘하지? 머리도 막 붓고 나 이뻐? 막 이렇게 하고 막 아빠 너 엄청 이뻐. 너 엄청 잘해. 다 잘해 우리 애기. 우리 애기 다 잘해. 우리 애기 다 잘해. 우리 애기 다 잘해. 너무 예뻐. 우리 애기가 세상 최고야. 최고 잘해 우리 애기. 너무 잘한다. 뭐든지 다 잘하지 우리 애기. 무조건 네가 다 잘해. 너무 예뻐. 너무 잘해. 엄마가 인정해줄게. 우리 애기 얼마나 답답하고 서러웠니. 일 못 받아서 이렇게 잘하는데 이렇게 인정받고 싶었는데 우리 애기. 너같이 잘하는 아기는 없어 이 세상에. 너무 잘해. 아 너무 잘해. 너무 잘해 우리 애기. 어머 이렇게 잘하는데 우리 애기. 너무 잘해. 나가야 엄마가 인정해줄게. 얼마나 서러웠어. 인정 못 받았어 우리 애기. 너무 아팠어 그치? 엄마가 인정해줄게. 우리 애기 얼마나 잘하는지 아니까. 너무 잘해. 아이고 잘하지. 난리 났네. 색동저걸 입고 이제 막 발차기 하고 머리에 뭐 꽂았다가 뺐다가 막 아, 엄청 귀여운 애기야 아가. 엄청 귀여운 애기네. 되게 애교 떨고. 근데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한 거야. 그 귀여움이 올라오고 예뻐하는 마음이 올라왔는데 다 참고. 그 애는 되게 수치당한다고 느꼈어.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. 되게 수치당한다고 느끼고 그 마음을 다 버리고 수치주고 네가 그랬던 거야. 아가 엄청 잘하는데. 자, 그 아기 이해돼? 그 아기가 누군지 알겠어? 그래. 그래서 뭐가 있냐면 혜라 엄마가 너를 볼 때 항상 인정해주는 거 봐. 되게 인정해줘. 알아들어? 근데 너는 그 아기를 다 버렸어. 그러니까 아무리 인정해줘도 인정받는 느낌이 안 들어. 네가 알아들어? 사실은 그 아기가 너라고 생각하고 지금 너인 거 알았지, 그치? 그 다음에 혜라 엄마가 이렇게 인정하는 거 들으니까 어때? 되게 편해요. 되게 편하고 인정하는 거 느껴지지? 네. 너를 얼마나 인정하는지 혜라 엄마 눈빛을 봐. 너를 완전히 인정하잖아. 응? 이렇게 느껴. 미인은 남자 10명보다 낫다. 진짜 봐. 남자 10명보다 낫다. 그렇게 인정해. 엄청 인정해. 그냥 그 눈으로 봤었는데 네가 이 눈이 안 보여. 이 사랑이 안 들어갔어. 왜? 아, 그 걔를 사랑하는데 걔를 온통 버리고 애쓰는 애고가 살았으니 그 더 인정받겠다고 했으니 힘은 힘대로 들고 계속 불만족하는 것 같고 만족을 못 시키는 것 같고 너 늘 그랬을 거야. 그치? 눈치 보면서. 그 눈치 보는 애가 누구야? 인정 못 받은 걔. 너무 인정받고 싶은 그 애기. 그냥 인정해주면 되는데. 봐봐. 아이고 이쁘지 우리 애기. 엄마한테 잘했다. 너 인정받으려고 온 거야. 네가 얼마나 잘하는지. 엄마가 다 알지 우리 애기 얼마나 잘하는지. 뭐든지 잘해요. 얼굴도 이뻐요 심지어. 무조건 이쁘고 잘해요 우리 애기. 너무 이뻐. 엄마한테 잘했다 우리 애기. 이렇게 모든 걸 다 잘하는 아기가 엄마한테 기쁘게 해주려고 왔지? 엄마 앞에서 춤도 추고 막 엄마 앞에서 너 저번에 줬잖아 지어 미더 워크숍 때 엄청 네. 웃겼어 귀여웠어. 막 옷도 갈아입으면서 추더라. 침대를 날아다니면서 얼마나 귀여웠는데 막 그렇게 뽐내고 일도 막 하고 그러면서 인정받고 이러려고 왔어 아가. 인정받지 못해서 서러워 나가야. 얼마나 서러웠어. 이제 보여 엄마가 너 인정하는 거? 평생을 넌 애썼어. 걔를 버리고 애쓰니 그 아기가 너인데 네가 얼마나 인정받았는데 너 이제 생각날 거야 새록새록 네가 인정받은 게 다. 걔를 인정하면 어떻게 되느냐. 너가 되게 카리스마가 나와. 어떤 카리스마가 나오냐면 네가 이런 상사 있잖아. 똑같은 상사라도 막 인정을 해주는데도 인정받는 것 같지 않은 상사가 있는데 어떤 상사에 이런 상사가 있어. 별말 안 해. 잘했네. 한마디 하는데 막 너무 인정받은 것 같아서 또 죽도록 충성하게 만드는 상사가 있거든. 네가 그렇게 돼. 너무 인정받고 싶었던 이 아픈 마음을 인정해주고 얘를 너라고 인정하잖아. 그럼 이 마음이 어떻게 하냐면 남을 인정해줄 줄 알게 돼.
이제까지 너는 뭐가 문제냐? 인정할 줄을 몰라. 네 남편이 목말랐어. 만약에 네 남편이 바람을 피운 다음에 그것 때문에 피우는 거야. 섹스가 불만족한 게 아니야. 인정받고 싶어 남자는. 남자로. 남편으로. 뭔가. 근데 그 인정을 죽어도 안 해주는 거야. 네가 걔를 버리고 인정 안 해줬듯이 너한테 오는 아기들을 인정을 안 해줘. 남편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. 해주고 싶은데 그거는 머리가 아니에요. 이거는 마음이야. 그럼 못 해주는 거야. 딱 하게 돼. 그럼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은 애들은 다 너한테 와. 네 옆에서 네가 말 한마디 칭찬해주면 막 춤을 추고 너무 좋아해. 너무 행복해. 그렇게 되는 거야. 그게 카리스마야. 그래서 사람들을 딱 인정 한마디 딱 해주면 내 인정받으라고 죽도록 충성하게 만들어. 그 힘이 있어. 엄청나. 그 힘을 쓰고 싶어. 그게 네 원형이야. 그걸 막 쓰면서 살고 싶은데 쓰려고 하는데 네가 인정을 안 해주니까 걔를. 부모가 인정을 안 해주고 걔를 못 알아봐서 헬라 엄마가 걔를 인정해 주는 거야. 항상 늘 미스터리였어. 헬라 엄마가 너를 너무 높게 평가하고 인정하거든. 나는 그 사람의 원형을 보고 그걸 인정을 해요. 우리 경한 아기한테 되게 이해받는 느낌 들듯이 이 아기를 보면 굉장히 인정을 하고 그러는데 이 아기가 그 인정받는 걸 잘 모르는 얼굴이고 인정할 줄을 몰라. 엄청 희한하다. 그 아기를 네가 버려서 그렇지. 그리고 너는 아주 재미있는 리더가 될 거야. 아가들하고 막 재미있게 놀고 막 그러면서 막 인정해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널 엄청 사랑하고 인정하게 돼. 너무 행복해. 이제 알겠지 아가. 네가 얼마나 인정받고 싶었는지. 근데 걔를 버리고 네가 애만 쓰고 그 어떤 짓이라고 엄마가 몇 번 얘기했어. 마음을 인정 안 하고 애쓴다고 아무것도 안 된다고. 그리고 네가 그걸 줄 수가 없는 거야. 네가 네 인정받고 싶은 그 아가를 인정 안 해서. 그렇지? 이제 알았어. 그 아기가 누군지. 그렇지? 네. 귀여워 안 귀여워? 인정받고 귀여워. 싶은 아기. 귀여워 안 귀여워? 귀여워. 귀엽지. 네가 걔를 수치 준 거야. 뭐가 수치스러워. 엄청 귀여운데. 막 내 앞에서도 막 야! 야! 막 이렇게 하고 막 노래도 했다가 막 이렇게 까불어. 엄청 귀여운데. 왜 걔를 갖다 수치스럽다고. 왜 그랬어? 아가. 걔가 너무 서러웠어. 네 앞에서 계속 까불고 까불고 막 이러는데 네가 계속 버리고. 혹시 네 남편이나 네 아들들이 네 앞에서 그렇게 까불고 막 이러지 않았어? 인정받으려고? 인정받으려고 해요. 매일매일. 그때 네가 어떻게 했죠? 제가 인정을 해주고 싶은데 되게 수치 주는 것 같은 느낌. 네가 그 모습을 보고 귀여워? 막 인정받으려고 남편하고 아들이 너 앞에서 막 이렇게 할 때 아 되게 귀엽네 아고 잘하네 이렇게 올라와. 그게 수치 주고 있는 게. 혜라 엄마가 지금 우리 애기 보면서 아그 귀여워 진짜 귀여운 게 나오지 그치? 그거 엄청 인정받는 거야. 너는 그거를 수치당한 애고가 쳐다보고 있는 거야. 걔를 버리고. 그러니까 수치 주는 파도만 나와. 입으로 하는 게 아니야 인정은. 자 우리 애기 엄마한테 인정받은 소감이 어때?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지? 당할 수 있어요?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. 이때 불타는 자신감이 올라와. 걔가 하는 거야. 무슨 뭐 학벌이하고 동의하고 권력이 하는 게 아니야. 이 인정 못 받은 아기는 아무것도 못 해. 근데 인정받은 아기는 다 할 수 있어. 뭐든지 다 해. 내가 다 할 거야. 이렇게 되는 거야. 그리고 신나. 막 할 때. 못 하겠어가 아니야. 막 신나. 안 돼도 막 계속해. 그러다 보면 되는 거야. 신나 우리 애기. 불도저 같은 힘이 있어 걔가. 응? 걔를 인정해줬으면 네가 남자 열몫이라니까 진짜. 엄청난 에너자이저인데 걔를 인정 안 해줘서 항상 이게 무기력하게 힘이 없는 게 걔를 인정 안 해주니까 괴력이 나오는데 걔한테 알아들어 아가? 그냥 영채님의 사랑을 뿜뿜 전할 수 있는 거야 네가. 왜? 이 세상에는 목마른 애고가 너무 많아. 인정받고 싶어서 엄청 목말라. 근데 너가 한번 아유 잘했네 이렇게 한번 해주면 아우 잘했네 한번 해주면 막 신나는 거야 막. 알아 아가? 좋겠지? 네가 인정해 사람들이 막 신나면 네가 신나듯이. 아가, 엄마한테 잘 왔어. 네가 그 힘을 쓰려고 하는 거야. 사람들 막 인정해주고 너는 혜라 엄마한테 막 인정받고 신나게 영채님 사랑 전하고 그 인정받고 싶은 아픈 아가들 다 치유해 주려고 온 거지. 우리 애기. 너무 예쁘다 우리 애기. 아고 예쁘지 우리 애기. 세상 최고로 잘해 우리 애기가. 너무 잘해. 다 잘해 우리 애기.
너무 이뻐. 아구 잘하지. 아구 잘하지. 엄마 딸이 최고네. 아구 잘하지. 아가 편안하지? 이러면서 애쓰내고 내려가는 거예요. 그 마음을 인정 안 해주고 막 애를 썼단 말이야. 인정해주면 돼. 그치? 앞으로 1박 2일 동안도 그렇고 한동안 이거를 계속 인정하고 그러다 보면 네 주위에 인정받고 싶은 아기들이 오는 거가 느껴질 거야. 인정을 해줘봐. 그들이 채워지면 네가 그걸 쓰는 거야. 그게 힘이 점점 세지면 나중에 한 번만 인정해줘도 미친 듯이 네가 시키는 거 다 하게 돼 있어. 알아듣니? 그 힘이 나오는 거야. 무의식에서 에너지가. 그리고 네가 신나 그거 할 때. 신나. 인정받고 막 인정해줘. 그리고 사람들이 너를 엄청 인정해줘. 그 인정받은 아이를 이해해줬잖아. 그치? 그래서 엄청 인정받고 엄청 인정해주고 이렇게 살게 돼. 신나게. 아기 좋아라. 자, 그래서 그 아기의 빛깔은 엄청 인정해주고 인정받는 빛깔이라 로얄블루야. 로얄블루. 아주 새파란 권위의 색깔이죠. 아름다운데 아름다운데 거기 힘이 있는 로얄블루. 그리고 네가 개구쟁이처럼 재밌게도 놀아주거든. 막 깔깔깔 웃고. 그래서 이런 아까 헤라 엄마 입었던 핫핑크 있지? 네. 그것도 네 색깔이야. 아기들이랑 깔깔깔 웃으면서 막 놀아주기도 하고. 빛깔이야. 그리고 너도 크리스탈 보면은 그 핑크색 그걸 뭐라고 하지? 핑크 크리스탈. 로즈 쿼츠. 그거랑 그거는 막 사랑스럽게 애기들이랑 놀아주는 거고 또 하나 그 청사금석 있지? 너도 그게 있어. 약간의 스타성이 있어. 남을 인정해주고 인정받으면 인정받을 때 사람들이 너를 보면 되게 신비하고 뭔가 저 사람한테 인정받으면 막 대단해질 것 같고 그런 느낌을 줘. 그게 어울려. 너도 청사금석이. 자, 엄마 말 들으니까 이해되지? 네. 네 인생이 다 이해될 거야. 그리고 네가 그거 한 자락 이해를 못 받아서 인정 못 받아서 이제까지 개고생하면서 애쓰고 살았고 그랬다는 거. 너가 개가를 인정해주면서 사람들 속에서 다 그걸 볼 거야. 첫 번째 예전에는 남편이랑 애기가 너한테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게 잘 안 보였을 거야. 왜냐하면 그들도 수치 주고 있거든. 그렇지? 안 보이니까 인정을 못 해주고 보여도 사실 인정해 주려고 하면 이게 쓸 수가 없어서 인정이 안 나고 귀여워 보여야 되는데 수치가 나와 버리니까. 그치? 근데 이제는 기가 막히게 보여. 딱 이제 이게 쭉 웬만큼 나가면 네가 그 인정받고 싶은 그 애기를 네 아픈 슬픈 영혼을 다 수치 줬지. 그래서 그 수치와 두려움이 다 나가고 나면 보여. 이제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귀엽게 보여. 그 인정받고 싶으면 너무 귀여워. 그럼 막 인정해 줘. 그럼 막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. 행복해. 너도 그렇게 해주면서 되게 행복해. 왜냐면 너를 보는 거거든. 인정받고 싶어하는 너를 보면서 너를 치유하는 과정이 되는 거지. 그러니까 네 의식이 네 몸에 갇혀있다가 확장되는 거야. 이제 세상으로. 세상 사람들 속에서 네 모습을 보고 인정받고 싶은 너를 보고 치유하는 거야. 그래서 각자 자기 전문 분야가 이건 거예요. 경원아기 같은 경우 이해해주고 그냥 존재로 수줍고 열등한 아기들 이야기는 너무 인정받고 싶고 그래서 네 주위에는 네가 리더를 하면 어떤 아기들이 뭐냐면 불도저 같은 아기들이 뭐예요. 인정받으면 목숨도 건다 뭐 이런 아기들. 그래서 막 미친 듯이 해. 네가 인정해주면 되게 열정적이고 그런 아기들이야. 네 속에 열정이 깨어날 거야. 열정이 있는데 네가 무기력에 빠져 있잖아. 엄청 무기력하고 걔를 인정 안 해줘서 걔가 인정 못 받은 애가 움직여? 절대 안 움직여. 날 잡아먹어. 인정도 어차피 안 해줄 거잖아. 계속 이러고 있어. 네가 걔를 버려서. 그 마음 올라오면 그때그때 인정해줘야 돼. 알아듣지? 네. 인정 안 해주는 그 애가 살기야. 미움 살기. 절대 인정 안 해주는 애가. 약자이자 미움 살기는 인정을 안 해줘. 그거 알아차리고. 알았지, 아가? 네. 아가, 엄마도 너한테 얼마나 인정받고 싶은 줄 알아? 너무 인정받고 싶지. 리기, 엄마 딸로 인정한다. 멋진 엄마 딸로. 뭐든지 다 잘할 수 있는 우리 리기. 애쓰지 마라. 그냥 잘할 수 있다고 엄마가 얘기해주면 믿으면 돼. 뭐든지 다 어떤 거든지 도전하고 할 수 있어, 너는. 엄마가 허락할게. 다 해도 괜찮아. 뭐든지 다 해, 우리 애기. 다 잘할 거니까.
잘할 수 있어. 네가 최고야. 우리 애기는 다 잘할 수 있다. 네 뒤에는 엄마가 있다. 영채님이 있다. 걱정하지 마라. 다 잘할 수 있다. 자, 우리 애기도 수치빙이 나가는데? 엄청 수치졌구나. 그 아기로. 심장을 열리면서 뒷골로 나가고 있어요. 오, 신났네, 걔가. 꼬맹이가 막 까불던 애가 딱 여자가 됐는데? 너무 멋지다. 자, 우리 애기. 엄마한테 인정받으니까 어떻습니까? 진짜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.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? 몸에서 에너지가 확 나가는 거 느껴져요? 아주 막 수도꼭지를 틀었다, 이 녀석아. 이제 무기력도 많이 나갈 거야. 자신감도 생기고. 네? 그렇지, 우리 애기. 엄마한테 와줘서 고맙다, 아가야. 뭐든지 잘할 수 있는 아가야. 엄마가 지켜줄게. 엄마를 믿고, 영채님을 믿고, 네가 원하는 거 다 해. 다 할 수 있어. 네가 원하는 거는 다 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했어, 영채님이. 너를 축복한다, 우리 애기. 세상에 인정받지 못한 많은 아픔들이 우리 애기를 통해서 치유받기를 축복한다, 아가야. 아이고, 잘했네. 아가야, 엄마한테 와줘서 고마워. 엄마가 사랑해.